이거 진짜 불편하다. 그 어떤 머리를 해도 스타일이 안 나오는 머리 길이야. 국수집? 응. 간단하게 먹는 게 낫잖아. 응. 오늘 내일 할 거예요. 좀 짧게 내일 안 돼?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졌어. 응? 짧게 오늘 이번엔 좀 짧게 하려고. 집안일 할 때 힘들어. 여기 집에서 나가는 길에 있는 국수집인데 마늘이가 여기 먹어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 때우고 나가려고요. 잘 줄이지 않았어? 고무줄? 잘했어. 자기 그 파자마 짝퉁처럼 썼어. 이거 제가 줄였어요. 고무줄로. 마늘이는 콩국수, 저는 멸치국수 시켰어요. 뭐? 맛있었어요 여기. 핸드폰 두고 왔어. 이번 머리는 무슨 스타일이야? 리젠트 컷에. 저번에 짧게 했을 때 있지? 그 컷에 앞머리를 좀 더 길게 했어. 잘 어울려. 자기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얘 귀엽죠? 얘 검정색 사이즈 달라고 했어요. 두 개 샀어요. 아까 그 슬리퍼는 55 샀고 얘는 45 샀어요. 마늘이는 반스가 사고 싶었는데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우울해졌대요. 면도기? 여러분, 나늘이가 반스를 사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 맛있어. 막 실험실처럼 제조해줬는데 맛있어요. 그때 매장 가서 샀던 다이슨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금요일인가 주문했는데 지금 수요일. 아, 그쵸. 수요일에 도착했거든요.
배송이 한 이틀 걸렸어요. 매장에는 물량을 풀어주지 않는데요, 요즘. 그래서 다 택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 청소기 살 때도 다이슨을 살까 어쩔까 했는데 AS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LG가 최고라고 해서 다이슨 슈퍼소닉. 짜라. 컬러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핑크색이랑 이 먹색이 반대로 된 한정판도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핫핑크인 거예요. 전체가 다 이 색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기본 색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그 여성분들 머리 세팅하는 거 그것도 드라이 기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까 고민했는데 제가 지금 아직 단발머리라서 막 쓰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드라이 기능이 확실히 걔가 떨어진대요, 얘보다는. 그래서 얘로 샀어요. 헤드가 여러 개인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뭐지? 뭐 이렇게 두라는 건가? 얘 뭔지 모르겠네. 다이슨을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헤드가 자석이네요. 이렇게 갖다 대면 착 하고 붙어요. 한참을 찾아도 아토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신발장 밑에 저러고 있었어. 뒤죽은 듯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문도 닫아놨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못 나오고 있었나봐요. 된장찌개 끓이려고 육수 내고 있어요. 된장찌개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좋아, 아침 먹었어? 아침 먹으니까. 재료도 재료 사이다 시킬 거야. 오랜만에 저희 텃밭 보여드릴까요? 와, 고추 키가 어마어마해요. 고추에 꽃 폈어요. 꽃. 꽃이 폈습니다. 고추꽃. 요거는 새순이구나. 언니가 물도 잘 안 주는데. 난 누난가? 그리고 저번에 뿌리 안 뽑고 놔둔 상추는 이렇게 거의 나무가 되었어요. 징그럽죠?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여기 좀 싹 날 잡아서 잡초도 뽑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이제 덥지? 눈 부셔. 아, 눈 부셔. 눈이 콩알만해졌네, 우리 누이사. 운동을 할 겁니다. 오늘은 저녁 운동이에요. 8시거든요? 차 샀고? 응. 뭔데? 아이고. 하여튼 잘생기고 봐야 돼. 무슨 뜻이냐, 방금? 뭐, 별로 좋은 뜻은 아니야. 너 나한테 한 차. 오늘 밤도 나랑 좀 같이 있어야겠네. 내 꿈으로. 사실 저는 애견 미용사로 일하고부터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도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 유명하다는 두피 샴푸들은 다 사서 써봤는데 저의 두피 가려움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얼마 전부터 브로우워스 스케일러로 두피 홈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 후로는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됐어요. 올리브영 두피 스케일러 1위템인 만큼 저의 만족도도 꽤나 컸는데요. 이스라엘 바다소금 알갱이가 두피의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줘서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소금 알갱이 크기도 딱 적당해서 스케일러 사용을 꺼려했던 민감성 두피 보유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두피에 이렇게 일자로 짜서 마사지를 3에서 5분 정도 하는데요. 계속 문지르다 보면 샴푸처럼 거품이 나거든요. 샴푸와 똑같이 세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샴푸 대용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샴푸 대용으로 쓰면 되는데 스케일러 기능까지 있으니까 너무 간편하게 두피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사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시원하다 싶을 때쯤에 자연스럽게 소금 알갱이들이 녹는데 모발에 영양이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운동하고 나서 이 스케일러를 사용하고 나면 두피에 닿았을 때 온열 반응이 일어나서 노폐물을 싹 씻어내주는 느낌이라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렇게 마사지하고 물로 헹궈낼 때는 더러운 것들이 싹 씻겨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시원합니다. 아이는 대충.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게 드라이야. 아, 눈이 간지럽네. 이 그로우워스가 향이 중성적인 은은한 향이 나요. 그래서 향수 같은 것도 좀 중성적인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남자, 뭐 여자, 뭐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하시는 향일 거예요. 저는 머리가 잘 떡지는 편은 아니에요. 피부가 건조하듯이 두피도 좀 건조한 것 같거든요. 되게 가려움을 많이 느끼고 두피도 좀 건조한 편인 것 같은데 아침에 머리 감고 나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쯤 돼가지고 막 떡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써도 두피 컨디션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로우워스는 구매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불만족 시 100% 환불이 된대요. 그만큼 제품에 자신감이 있어서겠죠. 근데 환불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로우워스에 이 스케일러 말고 샴푸도 있는데 저는 샴푸도 써봤어요. 근데 샴푸는 사용하고 나면 컨디셔너를 쓰지 않았는데도 되게 부드럽게 마무리가 돼요. 죽은 털들도 다 되게 부드럽게 다 빠져나오고 저는 샴푸도 되게 만족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로우워스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10분을 추첨해서 그로우워스의 스케일러를 보내드릴게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적어둘게요. 안녕하세요. 샤모름 갈비. 양념 갈비 두 개 시킨다. 어. 돼지 갈비. 맛있어.
대박. 맛있었다. 공주님 모시고 있어요. 공주님 반찬 사러 가셨어요. 공주님 나오는 거 보고 찍어드릴게요. 왜 웃으면서 찍고 있어? 반찬 샀어요. 요거 엄청 맛있어요. 여기 한정식집인데 여기서 파는 거거든요. 오독오독 해가지고 들깨가루에 버무린 건데 맛있어요. 나도 갈래. 수박 사러 왔어요. 수박 수박. 저희 AS도 돼가지고. AS요? 맛없으면 네, 빡구 돼요? 요거 가져왔어요. 이게 더 달아요. 얘보다는 얘가 아 그래요? 해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강도 위주로 골라드려요? 아삭한 거 위주로 골라드려요? 둘 다 난데요? 이게 수박은 늦게 딸수록 달아지는데 대신에 씌이는 데가 약간 푸석해지고 빨리 따면은 씌이는 데까지 아삭하지만 늦게 딴 거보다 덜 달아요. 단 걸로 그러면... 단 거 좀 단 거 위주로 골라드려요? 네네. 이런 게 이제 좀 늦게 딴 수박. 당도는 되게 좋아요. 와, 이거 사실인데? 그니까. 이거 가져갈래? 이미 썼는데 뭐. 당도 가져가자. 또 그래. 사면 또 사면 돼. 와,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이베드 제빵수입니다. 아, 다 죽어. 오, 다 죽어. 수박꽃 해야 돼, 수박꽃. 안녕하세요, 경기 형. 거울. 체온 측정. 정신 체온입니다. 근데 오늘은 안 먹을 거예요. 지금 너무 배부르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2층? 저는 아인슈타인을 시켰어요. 마늘이 그립독 해줄 거예요. 배드분. 안지미야. 아, 이 케이스 이거밖에 없어? 응. 새 거 없어? 케이스 새로 사면 할래. 싫어. 이렇게 케이스가 너무 꼬질꼬질해. 마늘이 케이스가 너무 더러워서 못 붙이겠어요. 아까워서. 이거 자기가 준 이거 사준 거 짱 좋아. 술색이 안 좋아. 밥도 먹었네. 언니 옛날에 사준 거잖아. 응. 제주 갔다 온 거 사온 거냐? 응. 비울 건가? 응. 근데 나는 이런 빨간색이 좀 너무 바르면 세 보일 것 같아서. 안 빨간데 별로? 그래? 그러니까. 장시간 외출의 흔적. 누구임이 뭐 어쩔 거야. 와, 대단한데? 칫솔도 아주 그냥 아작이 났고요. 누굴 거야 이거? 이거는 왠지 남이 같지? 이건 남이고 이건 여우리 같아. 예, 남이 이거 한번 올라가 봐. 여기. 그래? 선풍.
선풍기 샀어요. 지금 8단이야? 그럼 24단은 얼마나 센 거야? 오, 짱 쎄. 직들이. 오, 좋다. 좋긴 좋네. 만족스러워? 진짜로? 데이트가 너무 행복했어? 홀그레인, 새우젓, 우유, 그리고 아까 사온 반찬. 이거 엄청 맛있어요. 이거 스케일러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1년째 테이블에 올려놨다가 이 상태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얘가 팁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모듈만 새로 샀습니다. 윗부분만. 이 윗부분만 샀는데 39,000원이었어요. 맴짓.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얘를 꽂아놔야겠어요. 이렇게 안 부러지도록. 그리고 얘는 W 컨셉에서 모자 샀어요. 그로브 제품인데 모자. 얘 배송을 거의 한 10일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38,000원. 그리고 얘네 신발끈 묶으려고요. 묶여있네. 수박. 요거는 가운데 애들이고 얘네는 짜투리들. 슉.